자, 이 노래가 이제 옛날 트롯 옛날식 봉짝 구성이에요. 요즘 배우는 노래 저하고 동그라미 네모 치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이렇게 세 개로 돼 있죠. 옛날 트로트들은 네 개로 돼 있거든.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이렇게 만드는 게 옛날 트로트 방식이에요. 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정말 헛살았어. 오는 사람마다 하고 가는 사람 왜 맞지 못했나 까지가 동그라미고요. 동그라미 치세요.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.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 까지가 네모 치시면 되고요. 요런 식으로 옛날에는 트로트를 두 줄씩 만들었어요.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. 여기를 세모 치세요. 그 다음에 마무리.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. 내가 정말 헛살았네. 별표하시면 돼요. 요게 옛날 방식 트로트 방식입니다. 근데 굳이 별표를 하긴 했어도 이거 처음 하는 거랑 똑같은 멜로디고 이따가 이제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네 덩어리로 나눠놓고 두 줄씩 두 줄씩 두 줄씩 요렇게 되는 게 옛날 방식이다.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한번 두 줄 불러볼까요? 노래는 너무 쉽게 잘 불러질 거예요. 얼른 하고 그 옆에 것도 할 수도 있어. 시작! 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정말 헛살았어. 한 줄만 해볼게요. 시작! 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정말 헛살았어. 뭔가 좀 애매하다 그죠? 잘했는데 애매하다. 제가 노래 부르는 공식에 대해서 한동안 막 강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. 콩나물 대가리에 점이 찍히면 어떻게 하자? 쭉 밀자. 한 박자가 두 개 이상 연속 나오면 어떻게 부르자? 끊자. 그죠? 그죠? 그리고 한 개 더 말했던 게 뭐냐면 콩나물 대가리가 네 개씩 묶여있는, 그러니까 빠른 트로트에서 트로트 중에 빠른 노래 중에서 콩나물 대가리 반박자짜리를 네 개씩 묶어놓은 건 노래를 어떻게 하라겠어? 두 개씩 불러라.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달라. 이 노래가 그렇게 생겼잖아. 그죠? 지금 콩나물 대가리가 헛살았네, 앞에 헛살았네 빼고 두 번째 헛살았네부터 보면 콩나물 대가리가 네 개씩 묶여 있어. 내가 정말 네 개 헛살았어 네 개. 맞죠? 그러면 노래를 두 글자씩 불러야 돼요. 헛살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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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 글자씩 불러야 돼. 내가 정말 헛살았어 이렇게 가야 돼. 그거는 공식으로 머릿속에 받아두세요. 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정말 헛살았어. 그러면 뭐가 아무가 툭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. 시작! 헛살았네 헛살았네 내가 정말 헛살았어. 고마! 그 다음 볼게요. 오는 사람마다 하고 시작! 두 글자씩 부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어. 중간에 암 하고 올라간 것만 눈으로 봐두시면 돼. 가는 사람 왜 막지 못했나. 시작. 가는 사람 왜 막지 못했나. 막지 못 동그라미 막지 못 왜 막지 못했나. 시작. 왜 막지 못했나. 그러면 두 줄 불러줄걸요. 시작. 헛살았네 헛살았네 헛 내가 정말 헛살았어. 둘 셋 넷 오는 사람마다 하고 가는 사람 왜 막지 못했나. 둘 셋 넷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. 시작.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. 표시할 것도 없죠. 앞에 있는 그만 동그라미 치세요. 그놈만 밀어주고 나머지는 지금 다 두 글자씩 부르는 거야. 그것만 머릿속에 탁 받아보면 돼. 이런 노래는 정말 설명할 것도 없어. 불러주기만 하면 돼. 다시 한번 더 시작.
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? 시작. 그때는 왜 몰랐을까? 요렇게 그때는 같이 반박자 하나에 두 개니까 요거는 그때는 세 글자를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거예요. 왜 몰랐을은 두 글자씩 부르면 되는 거고 그때는 왜 몰랐을까? 시작. 그때는 왜 몰랐을까?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무엇이다?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무엇? 앞에 이 공감을 때 그래 점 찍히면 어떻게 하자? 밀어라. 그래서 미는 거고 빨래줄까지 있으니까 날리는 것까지 붙인 거예요. 이만큼 살다 보니. 근데 이거 노래 빨아가지고 빨라가지고 막 이런 거 할 시간 없어. 그냥 막 부르면 돼.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이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인 동그라미 하시면 그 두 개만 밀어주고 나머지는 두 글자씩 부르시면 됩니다. 시작. 거기서 거기지만. 시작. 거기서 거기지만. 뭐 이렇게 하면 네 줄 뭐 문제 없이 불러줄 것 같은데. 자 저부터 가볼게요. 시작. 헛살았네 헛살았네. 헛. 내가 정말 헛살았어. 둘 셋 넷. 오는 사람마다 하고 가는 사람 왜 맞지 못했나. 둘 셋 넷.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그때는 왜 몰랐을까? 둘, 셋, 넷.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거기서 거기지만. 할 수 없어요. 이 노래는 설명할 건 없고 입에 붙이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할게요.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. 똑같은 거 두 번 부릅니다. 저 밑에서 시작. 덜 사랑했으면 셋네. 덜 미워했으면. 똑같은 거 두 번 부르는 건 언제든지 나온다. 한쪽이 낮고 한쪽이 높으면 살살 부르고 높게 부르고 잘 세게 부른다 이거라고 했다. 그죠? 이거 똑같은데 제가 요새 박서진이가 노래가 늘었다고 하잖아. 그죠? 바로 이런 거예요. 이 덜 사랑할 때 이마가 묵직한 가슴 소리를 낸다고. 덜 사랑했으면. 시작. 덜 사랑했으면. 지금 이 소리가 안 나온다. 덜 사랑해. 이 지랄 하지 마시고. 시작. 이 소리를 연습하기 너무 좋아. 이거 한 군데. 덜 사랑했으면. 시작. 덜 사랑했으면. 여자들이 이게 제일 약하거든요. 근데 요 노래가 이거 연습하기엔 제일 좋아요. 이거 한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. 덜 미워했으면. 시작. 덜 미워했으면.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. 시작. 오케이. 이 두 줄은 지금 앞에서 부른 거랑 다른 방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부르느냐?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로 부르거든. 동그라미 좀 칠게요. 여기는 덜 동그라미 사랑 했 동그라미 덜 미워 덜 동그라미 했으면 했 동그라미 한 글자씩만 이렇게 이 동그라미 이렇게 이 동그라미 그 다음 아프지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. 뒤에 뭔 소리냐? 여기 두 줄만큼은 노래를 계속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예요. 덜 사랑했으면 덜 미워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. 뭔 말인지 알겠죠? 아프지 안 한 글자 동그라미 치셔야겠네. 이 두 줄만 밀고 땡깁니다. 시작. 덜 사랑했으면 둘 셋 넷. 덜 미워했으면 둘 셋 넷.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. 원 투 쓰리 포. 어야 여기 뒤에 걸 뒤에다 써야겠다. 길다. 두 마디나 비어있네요. 그죠? 이것도 안 써놓으면 혼자 바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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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지랄 한다 이제. 바보 된다 이제.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까요? 시작. 헛살았네 헛살았네 헛. 내가 정말 헛살았어. 둘 셋 넷.
오는 사람 말하고 허이 가는 사람 왜 막지 못했나 둘 셋 넷 그놈의 자존심이 무엇이길래 허이 그때는 왜 몰랐을까 둘 셋 넷 이만큼 살다 보니 인생이 뭐 헛 거기서 거기지만 둘 셋 넷 덜 사랑했으면 둘 셋 넷 덜 미워했으면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원 투 쓰리 포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 여러분 셋 넷 바보 같은 생각이 둘 셋 넷 내 가슴을 때린다. 자 여기서부터는 또 두 글자씩이잖아요 그죠? 그것만 하나 딱 봐주세요. 내가 정말 헛 살았네. 시작! 내가 정말 헛 살았네. 뭔가 좀 그렇다. 일단 정말 헛 한 박자 세 개야. 어떻게 불러? 끊어. 이게 노래 부르는 공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. 끊어. 살았네도 마찬가지 한 박자 두 개니까 끊어. 중간에 쉼표 있으니까 거기는 노래를 확실히 끊고 내가 정말 헛 살았네 살이 내려와야 돼요 내가 정말 헛 살았네 시작 내가 정말 헛 사랑해. 그렇지 지금 한 게 정확한 겁니다 덜 사랑했으면부터 시작 덜 사랑했으면 둘 셋 넷 덜 미워했으면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아프지 않을 걸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바보 같은 생각이 내 가슴을 때린다 셋 넷 내가 정말 헛 사람들